시작하세요. 라이어 눈을 맞추면 돼요? 발로 지목해도 돼요? 어? 왜 젖어? 애쓰신다. 저는 방지민이고 문화기획이나 독립출판 쪽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고 청년센터에서 청년학교 했었고요. 발품 프로젝트로 포틀랜드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빈티지 의류 업사이클링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권민주라고 하고요. 저는 여태까지 청년센터에서 청년 온 밤오디랑 청년 주간 때 플리마켓 기획 밤오디소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최미서라고 하고요. 작년에 예스 매칭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제 본격적인 취업 준비를 하기 앞서서 일경험을 했습니다. 이거는 서로 안 친하시지만 친해요 저희. 제가 먼저 해도 되나요? 저는 예스 매칭, 재매칭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땡땡 때문에 이 사업장이 되게 잘 맞다고 느꼈어요. 땡땡이 뭘까요? 땡땡 힌트를 주세요. 지금 저랑 같이 있어요. 월급 땡! 땡! 아 지금이요? 네 지금 저랑 같이 있어요. 자본 땡! 개념? 땡! 지금 보시고 계신 것들 물건이 안 쓰여. 아하, 사람. 정답. 아~ 진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따로 뭐 회식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냥 뭐 인생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여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사람이 진짜 좋았어요. 아, 저희가 포틀랜드 갔을 때 우연히 만난 한 50대 돼 보이는 아저씨가 저희한테 막 다가와갖고 친한 척 하시고 아저씨가 뭐라 그러면서 다가왔을까요? 일단 영어겠죠? 그렇겠죠? Hey baby. 우리 집에 오늘 놀러 올래? 근데 되게 극복되게 그 아저씨 50대인데 되게 50대 아저씨답지 않은 말을 한 거죠. 두 가지를 언급. 케이팝 댄스 좀 비슷했어요. 케이팝 스타들이니? 아, 맞다. 이거 맞으셔야 돼. 하나는 가수였고 하나는 드라마였어요. 나 BTS 아. 일단 정답 하나 정답. 오. 드라마? 그래, 드라마. 대장군 봤어. 아 대장군 너무 옛날. 별그대 봤어. 사랑의 불시착. 공유 나온 커피 프린스. 그거 도깨비. 어 맞아요. 샘플 맞지? 어쩌고저쩌 저희한테 도깨비 갖다고 그거랑 그 자기 아들이 BTS 너무 좋아하고. 친해졌어요. 청년 주간 때 제가 플리마켓을 운영하게 됐는데요. 셀러분들에게 제가 엄청난 컴플레인을 받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거 때문이었어요. 땡땡. 지성과 미모? 내가 맞았거든요. 어떤 거랑 관련했어요? 뭐랄까요? 신? 신? 네. 신의 영역. 종교? 어? 종교 때문에. 여기까지 힌트를 드릴게요. 현재 집은? 장마? 아 가깝습니다. 장마! 장마쯤에 같이 오는 그 태풍? 아 진짜 이게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아 진짜 청년들을 위한 대학교에서 열린 가장 큰 축제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무산될 뻔해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마지막 날 제 성황리에 마치게 돼서 모든 청년들이 너무 기뻐하고 너무 재밌었죠. 라이언 게임 혹시 아세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라이언 거짓말쟁이. 공예를 하나 봤습니다. 키워드가 뭔가요? 어? 라이어다. 모르니까 물어봤겠죠? 제가 이거 이 게임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저는 근데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거 잘 몰라요. 뭔가 익숙한 말이긴 한데 좀 맞죠? 잘 모르겠어요.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받아본 적이 없다고요? 저는 이거를 한번 생각해본 적은 있는데 아 어떻게 생각해보셨어요? 저는 이거를 되게 혼자 고심을 많이 해봤는데 아 근데 재밌다. 네. 뭐라고 고심을 해보셨는데요? 늘어놔봅시다. 맞죠? 아 재밌네. 못하네. 애쓰신다. 아니 왜 키워드를 알아야지. 몰아가는 거. 아 저는 이게 딸린 조건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청년이라고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서. 힌트. 맞춰봐라. 이거 좀 자격 요건이 조금 까다롭죠. 아 눈치 빠르시다. 지역마다 또 다 다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 친구들도 이제 말이 많더라고요. 뭐라고 말이 많지? 근데 이제 해당되는 분들은 실제로 도움 많이 됐어요.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니까 맞죠?
형님 맞춰보세요. 목이에요. 청년 수단 아닌가? 라이아 누구 맞추면 돼요? 발로 지목해도 돼요? 아 너무 괘씸해서 누가 봐도 네 라이아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걸 생각해봤는데요. 근데 이거 혼자 생각하지? 시장님인가? 게임 진짜 못하시네요. 제가 이거 이 게임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키워드가 또 키워드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요?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참. 요즘에 많은 것 같아요. 꽤 많죠. 이거는 일본에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일본에도. 그 개념 자체가 약간 그 일본에서 많은. 그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해결 너무 어렵죠, 진짜. 이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이게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아, 생각하고. 왜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 장기적으로? 네. 누구지? 아는 것 같은데? 저는 누군지 알겠어요. 지목할까요? 하나, 둘, 셋. 뭡니까? 밝혀주세요. 저는 어? 어? 뭐지? 대박. 와, 저 연기할까요? 와, 뭐예요? 아, 니트죠. 니트죠. 네. 왜 이렇게 잘하세요? 언제 하셨어요? 그때리 못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저도 약간 헷갈렸는데 입담을 뵙다가 약간 비슷한 거를 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저는 처음에 졸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막막한 상황에서 대구형 청년수당을 받고 제가 인생에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중남미 여행을 가는 거였거든요. 일 경험한 거랑 그 수당을 모아가지고 여행을 다녀왔어요. 힘든 일도 많았고 되게 별의별 일도 있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진짜 제가 원래 겁도 많고 좀 두려움도 많은 편이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일단 그냥 몸으로 부딪혀보면 어떻게든 다 해결이 돼 있다는 거를 정말 많이 깨닫게 되었고 저는 아직 제가 꿈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드는 그런 비용들 학원을 다닌다거나 뭐 전자기기를 산다거나 그런 거에 있어서 청년수당이 되게 유용하게 쓰였어요. 센터 사업 참여하기 전에는 저 혼자 잘 살면 된다 약간 그랬는데 사업 참여하면서 여러 사람들이랑 함께 하면 뭔가 시너지가 더 커진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도 제일 많이 얻었던 게 사람이거든요. 서로 당겨주고 끌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해 나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의 진짜 개 마이웨이로 살자 이거 이런 거였는데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최대한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거 다 참여를 하고 같이 뭔가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된 거죠. 전공을 제가 이제 전자과를 나왔거든요. 대부분 졸업을 하면 전공에 맞는 회사를 가고 그 회사가 어디에 있나에 따라 앞으로 자기가 살 곳이 좀 정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연고가 없는 천안 아산 쪽에 가게 됐고 저와 맞지 않은 일을 한 것도 있었고 해서 그만두게 되었고 대구에 살고 싶다 그거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편하게 생각하고 제가 좋아하는 도시 대구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무작정 내려왔고 거기서 저는 센터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독립출판이라는 게 마냥 하고 싶어서 했거든요. 딴길 학교를 운영하면서 조금 더 이 일에 대해서 경험도 쌓았던 것 같고 제가 대구에서 정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사는 데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떠나지 않는 대구? 네. 대구를 떠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일자리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고 싶지 않은데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떠나지 않는 대구가 되려면 저는 뭐 정책도 되게 좋아져야 되고 또 시민들도 서로 으쌰으쌰해야 되고 청년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한창 저희가 청년수당에 이제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 처음 시작될 때 어른들이 했던 걱정들이 쟤들 저걸로 술 사먹고 쓸데없이 뭐 돈 쓰면은 낭비지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청년들한테 범죄 말고는 해대는 경험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다 찍어 먹어봐야 되는 시기가 청년 시기라고 생각해서 이런 사업이나 어떤 지원 정책 같은 건 목적성을 많이 물어보잖아요. 효용이나 목적성에 조금 멀어지는 이야기일지라도 청년들의 경험에 기반한 것들이라면 그래 그때 한번 해봐야지라는 마음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섯 글자? 네. 마웨이. 개 ㅂ 마. 네. 하는 만큼.
대구도 충분히 지금 인프라가 정말 잘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만 좀 관심 가지고 찾고 뭔가 하려고 노력만 하면은 정말 충분히 더 서울보다 좀 경쟁이 낮은 도시이긴 하니까 사실 기회의 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 있는 거니까 내 하는 만큼. 저는 상생협력의 대구 할게요. 준비했다. 아니 준비 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랑 생각을 공유하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상생협력하는 사람들끼리 만들어가는 대구를 이제 실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열정적이고 액티브한 대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활동에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구독, 좋아요, 보라드려요. 가게가 여기 근처에 있거든요. 저희 촬영 끝나고 가도 되나요? 아 그럼요.